그다음에 여기 타이머도 예, 타이머도 좀 활성화하고요. 타이머를 먼저 한번 해보죠. 타이머가 쉬우니까 타이머는 이제 예, 최상위 타이머에서 이 부분은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죠. 타이머가 이제 1씩 올랐다가 실수로 지뢰를 밟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클리어했을 때, 지뢰 다 찾았을 때는 타이머가 멈춰야겠죠. 그래서 이런 타이머 같은 거는 언제 실행되고 언제 멈춰야 될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타이머. 타이머가 언제 실행돼야 되나? 보시면 게임을 스타트할 때 타이머가 실행돼야 되죠. 이때가 언제죠? 근데 이거를 예. 네, 그거를 판단해줄 데이터가 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타이머를 멈추거나 타이머를 실행할 그 데이터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기존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헐티드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일단 게임이 중단된.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게임이 중단된 상태에다가 게임 시작을 눌렀을 때 게임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헐티드가 false가 되는 게 게임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state.헐티드를 false. 예. 이렇게 해줘야겠죠. 헐티드가 false가 됐을 때 타이머 실행해주기. 이거를 하려면 뭐 타이머 실행을 여기서 타이머 실행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 헐티드를 워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헐티드를 워치해서 제가 보통은 워치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통제된 환경에서는 쓰셔도 돼요. 워치를 만드시고 헐티드가 바뀔 때마다 value, old value, if value. 헐티드가 false가 되면 게임 시작된 거잖아요. false일 때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되면 그때 set timeout이 아니라 set interval. set interval 맞죠? set interval 해서 this.dollarstore.commit increment timer.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interval 이렇게 저장. let interval. 인터벌을 이렇게 저장해두는 이유는, 예, 한 가지라 그랬죠? 나중에 메모리 누수 막기 위해서 다시 얘를 정리해줘야 되니까. clear timeout interval. 이런 식으로. clear interval이네요. clear interval. 그래서 이때 게임 중단. 게임이 시작되면 1초마다 예, 타이머를 1씩 올려주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1초마다 타이머 올려주고 게임 중단됐을 때 클리어 인터벌 하기. 네, 이거 이해되시죠? 게임 시작했을 때 이렇게 게임 중단됐을 때 이렇게. 여담인데요. 시간초 잴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재면 예, 이게 겉보기에는 1초마다 인크리먼트 타이머. 인크리먼트 타이머가 뭐냐면 아 이거 정의를 안 해줬었네요. 스테이트 점 타이머 플러스 1. 타이머를 1씩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1초마다 1씩 올라가면 똑같은 거네 하시겠는데 자바스크립트의 타이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의 타이머가 이게 1초가 진짜 1초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 가면 시간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경우에는 new date를 쓰셔서 new date로 정확한 시작 시간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랑 빼서 몇 초가 지났는지 이렇게 확인하셔야지 이렇게 막 1초마다 1씩 올라가면 뭐 1분 지나면 60이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예, 큰코 다칠 수 있거든요. 예, 여담인데 그냥 말씀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의 타이머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다시.
여기서 시작 누르면 네, 여기 이제 시간 흐르는 거 보시죠? 시작 누른 순간 시간 흐르고 제가 게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다시 초기화돼서 시간 다시 흐르죠? 이렇게. 이럴 때 워치 쓰면 돼요. 워치가 막 너무 막 남용하면 안 좋은데 저렇게 뭐셋 인터벌을 한다든가 그럴 때 저렇게 워치 해주면 잘 돌아가거든요. 네, 이렇게 타이머 먼저 쉬운 거 먼저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